이거요? 와, 근데 이쁘게 생겼다. 이게 다 우리나라 거죠? 조개인지 말조개나. 짧지게 이제 배가 다. 아, 이거 다 살아있는 거예요? 말조개? 다 살아있는 거죠. 오. 이리랑 갈견이요? 와, 진짜 이거 아쿠아리움 가면 보는 건데. 그럼. 네. 와, 비주얼 진짜 이쁘다. 이제 시작에 불과해. 와. 이제 여기에서 기회를 키던 걸 동생이 이제 시집 보낸 거야. 여기. 와, 여기에 진짜요? 기회가 그러면 이거 이거 봐봐. 이렇게 네. 해서 이 위로 이제 기회가 오르는 거야. 아. 뭔 말인지 알지? 네. 아, 이거 세팅이 이렇게 이쁘게. 오, 이거 그거다. 저도 이거 한 마리 있어요. 진거미. 네, 진거미 새우. 자, 여기 봐봐. 여기는 버들붕어. 오, 버들붕어. 단계 그거. 네. 그다음에 이쪽은 저거 빨치가 저거 자라 버리. 저거 안 나오는데 나왔네. 오, 자라요? 아, 하고 들어가지. 오, 들어갔어요. 아, 잠깐만. 촬영이 좋게 내가 한번 꺼내놓을게. 아, 자라야 돼. 토종 자라. 토종 자라예요? 와, 파고 들어가는구나 저렇게. 어디로 갔어? 와와 오. 나왔지? 우와, 크다. 동전 많은 거 같다 키운 거야. 아, 진짜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어, 먹여줘서. 아, 얘 이거 이게 물고기 먹으면서 살겠네요. 이게 저는 구피. 그치? 와, 우리나라 거 저렇게 생겼구나. 토종자. 와, 흙 하고 들어가는 거 봐. 몰개. 네. 이건 몰개. 몰개요? 김몰개. 밥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오는구나. 네, 이제 이거 쏘가리. 네. 오, 저기 황쏘가리다. 여기 또 메기. 이것도 우리나라 거. 다 우리나라 거예요, 나는. 와, 이렇게 커요, 메기가? 이게 다 키운 거야. 이건 또 동사리. 네. 이게 쏘가리. 와, 여기가 육식어종 이거는 탑이네. 구피인데 먹이. 소가리 먹이. 먹이 클라스. 설명 듣고 찍고 싶은 거 쭉 찍으면 돼. 네. 이게 클랍자루. 이쁘지? 와, 이게 식탁이 있는데 여기 앞에 이거. 클랍자루. 여기서 라면 먹어도 맛있겠네. 진짜 맛있겠네. 놀러 온 느낌일 것 같은데요? 클랍자루. 아, 이거 우리나라 거죠? 아, 나는 우리나라 거 아니면 손 안 된다.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어요? 어, 전 지금 알았어요. 이렇게 내가 추천을 많이 해주는 거야,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이거 이런 거 갖다가 세팅해놓으면 이쁘지.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딱 꼬만 거 갖다 다 킨 거야. 이게. 그러니까 딱 봐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진짜 생소한? 이거 다 조개 살아있는 거잖아요. 다 살아있는 거야. 이거는 중고기. 중고기요? 네, 중고기라고.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이쁘게 해놓으셨네요, 하나하나 다. 좀 멀리 있으면 나와, 있다가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고. 얘가 좀 약간 낯을 가리는 거. 아,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정말 이쁜 거야. 비닐이랑 나왔네. 아, 진짜 이쁘게 놓으셨다. 이거 훔쳐가고 싶어도 못 훔쳐가고 커가지고 이거. 다 조개잎은 다 살아있는 거야. 와, 진짜 크다, 조개도. 자, 또 이따가 한번 쭉 보고 찍고 싶은 거 많이 찍으면 돼. 지금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사실. 이거 탐진강 참중고기. 참 중고기. 전 그냥 중고기. 중고기, 쟨 참 붙는 거. 이건 우리나라 이제 미꾸라지 종류인데 이거는 아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새코미꾸리. 새코미꾸리. 밑에 이제 황소가리. 밑에는 두 마리 있었어. 와, 근데 물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아니, 집에서? 아니, 관리를 하니까. 원래 수조 많은 집은 냄새 나는데. 저 밑에도 저 숨어 있고. 저 뭐예요? 아, 메기? 아니, 아니. 이거는 빠가살이라고. 아, 빠가살이요? 네, 실명 동작이. 엄청 크네. 오, 더 큰 것도 여기 돌 밑에도 있어. 대농갱이. 저 머리만 나왔네. 저 황소가리죠? 응. 와, 진짜 이쁘다. 이 우리나라 물고기도. 이거 다 먹이야, 먹이. 진짜 우리나라 물고기도 진짜. 그거 안 해도 돼. 확실히 이쁘네요. 와. 집안에 다 수조예요, 진짜. 자, 힘줄납쟁이가 들어가보다. 여기도. 아, 아까 그 납. 그 납작을... 아니,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줄납자. 와, 이거 이렇게 가리니까. 여기 지금 할 말도 없고 지금 감탄사밖에 안 나와서 그냥 찍어야겠다. 이거 줄납자루인데 그거랑 틀린 종이야. 네네. 같은 종인데 수계가 틀려. 수계요? 사는데. 아, 사는 거 산지 차이예요? 오케이, 오케이.
얘들은 여기서 이게 3대째 살고 있는 거야. 3대면 번식을? 번식에서 또 낳고 또 낳고 한 거야 이게. 와. 이거는 어머. 이거는 저기 저 떡납. 네. 떡납자루? 아 떡납자루는 쬐깐하구나. 어, 이거 안 커. 아. 와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네. 이게 이제 이쪽은 흰줄납자루라고 있어. 흰줄납. 네. 앞질인데 거기만은 다 숨어 있어. 아 저기 뒤에 숲풀 뒤에 있는데. 얼마 이게 한 30마리 되거든. 네. 버들매치. 버들매치요? 어. 와. 이쪽 거는 각시붕어. 각시붕어요? 각시붕어는 들어봤어요. 이게 각시붕어. 끝이 없네. 여기. 네. 여기 보이지? 네. 이거는 그냥 납질이 위에는. 납질이요? 아니 동생 위에 머리 위에 납질이. 이거 납질이. 그럼 기름 좋은 게. 허허. 얘 이쁘다. 기름 좋은 게. 얘 이쁜데요 진짜? 야 미꾸라지 과죠 얘는. 어. 와 이게 많다. 이거는 이제. 네. 여기가 장어도 있고. 여기 안에 장어, 민물 장어요? 어, 두 마리 있고. 네. 오, 이거 되게 이쁘다. 최고 이쁜 걸 보여줄게. 네. 카메라 그쪽에다 놓고 와. 파란색, 우리나라 건데 파란 거야. 이게. 오, 찍게 파랗다, 진짜. 파란 거 우리나라 거야, 이게. 우와. 진짜 크다. 이거 한 8cm, 10cm 될 것 같은데요? 진검이? 오. 그 다음에 멀리 봐봐. 새끼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또 들어가야 돼. 중고기 겹이 많아. 예, 아, 확대해 볼게요. 이야 중고기. 오 얘 이쁘다. 어. 색깔이 약간 불그스름한 느낌? 모르면 이거하고 비슷한데 완전히 차이가 틀린 거야. 그거랑 이거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밖에 없어. 나밖에 안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이거는 아니, 이제 나가도 되는 거예요? 어 이건 장가시고기. 장가시고기요? 어 저거 저거 강릉 쪽 두 개 있거든? 어? 두 마리인가 있는데? 두 마리 있고 그게 메인이 아니야 여기는. 아 냉장도 먹구나. 걔들은 냉장밖에 안 먹고. 장가시 고기요? 어 장가시 고기 국내에 별로 없는. 아니 있어 저기 강원도 쪽 두 개 가면 그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오 근데 신기하게 생겼다. 우와 오 이게 우리나라 거라고. 와 이런 수영을 약간 수영을 되게 특이하게 하네요. 꼬리를 항상 보고 있어 우리나라 거예요. 네. 아버지 저걸 찍어 노란 거에. 어 뭐야 저기 뭐 있네. 뭐 그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어 메기? 아니야. 빠가사리? 대농갱이. 대농갱이요? 저도 색깔 저런 우리나라 게 왜 저렇게 색깔이 변하지? 변이. 변이로 극확률로 나오는 거죠. 그걸 밤에 야간 탐구하다 잡은 거야. 아 직접 자연에서요? 저 색깔을? 어. 저건 없지. 네. 희한하게 이제 내 눈에 띄운 거야 저게. 그래서 특별 관리 해주는 거야 저게. 오. 한번 기다려봐야겠네요. 와. 비슷하면 기조리나. 알비노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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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기가 막히지. 이런 거는 좀 양소류 막 이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 거에도 이렇게 알비노가 되는구나. 와, 미꾸라지도 있고. 저런 건 알, 잘, 한 마리 구해서 번식해도 진짜. 시소가치순이 있지. 네, 와, 대단하네요, 이거. 이게 어디 가도 이걸 볼 수가 없어. 우리 집밖에 볼 기가 없어. 그쵸. 저런 거는 저희 박물관 가서 황소가리는 봤거든요, 황소가리. 황소가리는 무지하게 이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송사리. 그냥 송사리요? 우리나라 송사리. 아 이거 종이컵으로 잡는 그거? 어, 송사리. 이것도 없어 요즘에는. 그 다음에 이제 수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살아있는 거야. 오 수초가 다. 이것도 우리나라 건가요? 아니 아니 요거하고 저런 것만. 요거는 그냥 네. 섞은 거예요? 와 근데 쏘가리랑 그 붕어랑 제 예상보다 훨씬 커요. 30cm가 너무. 와 진짜 크다. 이거 손가락 물리면 아프겠네. 오 저기 아 저기 뒤에 황소가리 있구나. 큰 거 있어. 근데 얘네 안 싸우고 잘 지내네요. 오야 와. 와 이쁘다. 얘 발색 막 변해요? 아 이제 조금 하얀색이로 하얀색이나 그런 식으로. 아 와 진짜 박력감 넘치네.
예지라는 수족관이나 네. 아쿠아움 가도 네. 우리 집만큼 없어. 그니까요. 우선 얘 뭐예요? 얘 특이하게 생겼는데? 동사리. 동사리요? 어. 와 약간 게임에 나오는 그냥 일렉트롬 닮았네. 바닷고기 아구하고 비슷해. 그니까요. 바닷고기 닮았어요. 얘는 그냥 동사리, 얼룩동사리. 아 여기 한 마리 더 있었네. 돌멩이 차이가 있어. 여기 줄무늬가 이거 다섯 여기도 있잖아. 오, 아 여기도 있네. 그다음에 장난감처럼 생겼네 얘는. 잘 안 움직여 그놈들. 아 진짜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를 이렇게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막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해드린다고 하니까 맞춤형 제작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진짜 놀랍죠. 사실 그 목적으로 온 건 아니고요. 이거 한국 토종 물고기에서 거의 진짜 정상에 오르신 분이거든요. 제가 초대를 받아서 잠깐 왔는데 약간 프리토코식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지만 여러분들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이걸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그냥 일반 가정집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클라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한 6-7마리 5-7마리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비주얼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초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다음 이제 요거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어? 야, 이 음수나. 오 이쁘다. 오. 이거 다 큰 거 아니죠? 오 이제 크야지. 아 이쁘다. 감 얌전하네. 하하하. 이제 이거 이제 야외로 보내야지. 네. 아 이게 교육시켜서요? 아니 이제 바깥에다 해야지 여기가 덥다 보니까. 아, 자 여러분들 저도 오늘 좋은 구경 했고 짤막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요. 이거 보세요. 사단법인 대한토종담수어. 우리나라 물고기도 이렇게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사실 물고기 쪽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만 해드리도록 할게요.